반갑습니다, 여러분. 에듀윌에서 ERP 정보관리사 물류를 담당하는 유슬기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요, 2022년도 7월에 시행이 되었던 우리 4회차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는 경영혁신과 ERP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 ERP 도입의 성공 전략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아는 것을 물어보는 거였죠. 자, 현재의 업무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경영 혁신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BPR,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업무 방식을 계속해서 고집할 수는 없어요. 자, 최고 경영진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된다. 맞아요. 몇몇의 전문가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 경영진까지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줘야 되겠죠. 자, ERP 구현 후 진행이 되는 BPR에 대비하면서 도입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언뜻 보면 맞는 표현인 것 같지만 실제 정답은 3번이었죠. 왜냐? ERP 구현 후에 진행이 되는 BPR. 이게 바로 틀린 거죠. 자, BPR,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이다 라고 해서 이런 경영 혁신과 관련된 내용들은 실제로 ERP를 구현하기 전에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ERP 구축과 동시에 BPR을 진행하다. 이렇게 얘기했지. BPR을 나중에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ERP를 구현하기 전에 진행이 되는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 업무상의 효과보다 소프트웨어의 기능성 위주로 적용 대상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RP 시스템 구축 절차 중 구현 단계에서 수행할 내용으로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분석, 그 다음에 설계, 그 다음에 구축, 그 다음에 구현. 이 단계로 나와 있어요. 자, 구현 단계에서 수행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즉, 세 가지는 구현 단계인데, 한 가지는 나머지 분석이나 설계나 구축 단계에서 진행하는 게 보기에 나와 있다는 거죠. 자, 시스템을 모두 다 구축하고 나서 구현하면서 이 시스템이 좋은지 나쁜지 평가를 한다거나, 시범 가동을 한다거나,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 회사 내용으로 여기에 프로그램 안에다가 전환을 해서 넣는 작업들, 이런 것들 모두 다 구현 작업, 구현 단계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커스터마이징, 주문 제작이라는 얘기인데요. 자, 우리가 필요한 내용대로 커스터마이징을 하기 시작하는 것은 설계 단계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설계하면서 우리 회사에게 적합한 내용들은 옵션을 넣어주고, 우리 회사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것들은 옵션을 제거하는 혹은 뭐 메뉴에서 삭제시키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모두 설계 단계에서 진행하는 거죠. 자, 그다음 3번 갑니다. 기능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우리는 ERP에 대해서 기능적 특징이다, 기술적 특징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기술적 특징에 대해서는 대부분 특징이 여러분들에게 영어 약어가 나오게 될 거예요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자, 기술적 특징에 영어 약어 없는 거한 가지 있었죠? 하지만 걔든 우리가 금방 맞출 수 있어요. 왜냐? 기술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기능적 특징이 아닌 기술적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충분히 구분할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객체 지향 기술이다라고 해서 기술적 특징에 해당하는 것이다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모두 다 기능적 특징입니다. 기술적 특징이 상대적으로 개수가 적기 때문에 기술적 특징을 먼저 기억하시고 나머지 보기에 나오는 것들이 기능적 특징이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학습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자, 그다음 볼게요. 4번, ERP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 혁신 기술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현재 ERP는 기업 내각 영역의 업무 프로세스를 지원하여 독립적으로 단위별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업무 처리를 추구하는 시스템이다. 자, 항상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죠. 단위, 개별. 이런 표현이 나오면 얘 틀렸다라고 했었어요. 왜냐? ERP의 특징은 통합이거든요. 통합. 각각의 모듈을 모두 다 통합해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 이게 바로 ERP가 추구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단위별 업무 처리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틀린 것이죠. 자, 나머지 모두 다 맞는 메시지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BPR이다라고 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 엔지니어링이다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BPR이 나와 있었죠. 자, 필요한 이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정보 기술을 통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 지속적인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을 모색한다. 조직의 복잡성 증대와 경영 기능의 효율성을 저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 보호를 위해서 외부와 단절된 업무 환경을 확보하자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정보 보호를 위해서 외부와의 단절된 업무 환경을 확보할까요? 아니, 그러면 우리 외부와의 단절이면 클라우드 ERP 이런 거는 왜 쓰는 거야?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단절된 외부와 단절된 업무 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간혹 이걸 가지고서 얘는 뭐예요? 라고 하는데 조직의 복잡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처럼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 기능의 효율성이 저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저하되는 부분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혁신하기 위해서 BPR을 진행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문장을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부터 6번 객관식 문제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 경영혁신과 ERP라고 하거든요. 요 과목에 대해서는요. 한 문항당 2점씩이에요. 그래서 전체 5문항이니까 몇 점 배점을 가지고 있더라? 10점 배점입니다. 자, 문제 은행식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무료 강의 있으니까 반드시 그 강의를 통해서 정리하신 다음에 문제에 꼭 다 맞추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부터 나오는 객관식 문제들은 3점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주관식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 주관식 문제는 4점 배점이기 때문에요. 주관식이 배점수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봐주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주관식만 내가 완전히 깊이 파겠다라고 하는 거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 우리가 이렇게 객관식으로 풀어봤던 문제들이 주관식으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요. 같이 모두 다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수요 예측 방법인데요. 계량적 방법이다, 정성적 방법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계량적 방법, 사실 저희 교재에서는 정량적 방법이다 이런 단어를 표현했었고요. 한마디로 숫자를 가지고서 우리가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고요. 정성적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의견을 가지고서 우리가 수요를 예측하는 방식이에요. 자, 우리 이 계량적인 거, 지수평화의 상수를 가지고서 계산하는 우리 지수평화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 회기분석, 통계적인 이런 회기분석이라든가 그 다음 이동평균법이다 라고 해서 뭐 단순 이동평균법도 있었고 가중 이동평균법도 있었죠. 이런 내용들, 숫자를 가지고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방식은 정량적 방법이다 라고 하죠. 자, 수명주기 유추법이다 라고 했을 때는 뭐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런 단계별로 우리가 어떤 물건들을 판매해 보니까 이런 판매가 되더라. 그럼 신제품이 나왔을 때에도 대략 이 정도의 수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의견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정성적 방법이라고 해요. 우리가 정성적 방법이다 라고 하면은 뭐 판매원 의견법도 있었고 중역 의견법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델파이 방법이다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도 기본 이론 수업에서 여러분들에게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했던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번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계산형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산형 문제들은요. 주관식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객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계산기 가지고 가셔서 정확하게 계산해 주셔야 되겠죠. 자, 해당하는 내용을 봤더니요. 시장 점유율을 이용한 목표 매출액을 결정하고 싶대요. 자, 시장 점유율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시장의 성장성도 우리는 고려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뭐도 시장의 확대가 어느 정도 됐는지 전체적으로 확대되는 비율도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당해 업계의 총 매출액이 현재 500억 원인데요. 문제는 우리에게 보통은 내년도 목표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조금 응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목표 매출액, 내년도 목표 매출액을 이미 알려줬어요. 자, 그럼 이미 알려주면 내가 이걸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자, 목표 매출액 22억 원이다 라는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당해 업계의 올해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가기는 합니다.
자, 이 올해의 매출액에 대해서 가지고서 이제 계산을 하실 때 우리 여기에다가 뭘 진행해 주셔야 되냐면 지금 현재 이 회사가 올해의 전체 총 매출액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을 했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업계 전체 매출액이라고 한다면 이 KPC 산업 이 회사 여기 KPC 산업의 올해 매출액을 구해 보세요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자, 그러면 이 500억을 여기에다 넣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전체 총 매출액 중에서 우리의 올해 매출액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500억보다는 당연히 적은 금액이겠죠. 자, 그래서 금년 자사의 매출액을 여기에다가 넣어줄 건데요.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는 게이 금액이었어요. 이 금액 모르는 금액이니까 A라고 설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해 업계의 전년 대비 총 매출액 증가율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KPC 산업이 전년 대비 시장에서 점유율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시장의 성장성과, 자, 그래서 1 플러스 여기에다가 또 얼마만큼 100% 그리고 곱하기 1 플러스 10%의 시장 점유율의 증가까지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1 플러스 100%는 우리가 뭐라고 할수 있고요. 이1 플러스 10%는 1.1이네요. 자, 그럼 공식을 좀 정리해 보면 22억은 A, 금년 자사의 매출액에다가 무엇을 곱해 주는 거다? 2와 그 다음에 곱하기 1.1이다라고 해서 계산이 될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다 이제 계산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볼 텐데, 우리가 이제 이2 곱하기 1.1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가 2.2가 되는 거죠. 2.2. 자, 2.2고요. 그 다음에 22가 됩니다. 자, 22에다가 나누기 2. 2.2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A, 즉 금년도 자사 매출액이 몇 억인지가 나오죠. 여러분들 그러면 22 나누기 어떻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더라? 2.2다라고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A가 바로 10이 나옵니다. 아, 그러면 10억 원이었구나라고 하는 걸알수 있죠. 금년 자사 매출액 A에다가 10억에다가 여기에 이제 2를 곱하고 1.2를 곱해서 22억 원의 목표 매출액이 나왔다라고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공식을 쭉 푸셔야 되는데, 간혹, 저는요, 교수님, 수학이 너무 약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공식은 일단 세워놓고서 기억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곱해주자는 거예요. 이 보기 1번에 저희가 이 문제는 다행히도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었잖아요. 1번에 있는 10억 원을 넣어놓고서 계산을 했을 때 22억이 나오는지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근데 다만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다행히도 이 문제는 1번이 정답이었기 때문에 아, 첫 번째 계산을 해서 바로 답이 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내용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8번입니다. 자, 원가 가산에 의한 방법, 코스트 플러스 방식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물어본 것은 소매업자의 이익을 물어봤어요. 보통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매입하는 가격에다가, 이전 단계에 매입하는 가격에다가, 자, 그리고 우리 회사가 이것을 이제 판매할 때 영업비가 들어가죠, 비용. 그래서 영업비를 더해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뭐까지 이익을 붙여서 이게 바로 판매하게 되는 판매 가격이 되는 방식인데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 우리가 공장에서 물건을 제조해서 가지고 오면 도매업자에게 판매를 하고요. 도매업자가 다시 소매업자에게 판매를 하고 마지막 소비자에게 가는 단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봐주셔야 되는 게이 도매 가격과 소매 가격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도매 가격, 소매 가격은요, 사실은 도매 판매 가격이다라고 이렇게 넣고서 읽어주셔야 돼요. 도매업자가 자신이 구매한 가격이 아니에요. 도매업자가 이 소매업자에게 판매한 가격. 그럼 이 소매 가격이라는 건 뭐겠어요? 역시나 소매업자가 물건을 판매할 때의 가격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소매 가격이 만 원이다. 즉, 소매업자가 판매하기 위한 가격이 만 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소매업자의 영업비가 3천 원. 그리고 우리에게 물어본 게 이익이고, 소매업자가 물건을 이렇게 해서 판매하는 가격이 만 원이 된다는 얘기다.
자, 이 소매업자에 물건을 매입했을 때의 가격만 안다면 우리가 지금 질문에서 대답해야 되는 이 소매업자의 이익도 대답을 할수 있을 거다. 자, 그럼 도대체 이 소매업자가 물건을 매입할 때의 가격이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바로 이 금액입니다. 도매업자, 즉 소매업자 이전 단계의 도매업자가 판매해서 소매업자가 구입한 가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매 가격, 도매업자가 판매한 가격이 소매업자가 물건을 매입한 가격일 것이다. 그 가격이 2,000원이다. 자, 그러면 2,000원, 3,000원 이렇게 하면 5,000원이고요. A도 5,000원이 되어서 합한 값이 10,000원이다. 그래서 정답은 5,000원이었던 겁니다. 소매업자의 이익은 이렇게 도매업자가 판매한 가격인 도매 가격에다가 우리 소매업자 입장에서 자신의 영업비와 이익을 붙여서 소매 가격으로 판매를 하게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계속해서 문제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입니다. 자, 회사의 신용한도 설정 및 자금 운용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요. 우리 매출 채권 회전율이다라고 해서 이 외상으로 물건을 매출하고 그 외상으로 매출한 대금이 회수하기까지 그런 기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매출 채권 회전율이다라고 하는데요. 회전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외상 대금이 잘 회수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외상 대금이 회수가 잘안 된다는 건 그만큼 그 돈에 뗄 염려가 커지는 거죠. 아무래도 돈이 늦게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자꾸 밀리게 되면은 그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자, 받지 못할 가능성을 우리는 대손해 발생 위험이라고 하고요. 대손해 발생 위험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돈 회수가 잘안 되면 그만큼 돈뗄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죠. 자, 유동자산의 총액에서 유동부채의 총액을 삭감한 것을 우리는 순운전자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실제로 순수하게 지금 현재 내가 돌릴 수 있는 나만의 자금, 진짜 내 돈, 이런 걸 가지고서 순운전자본이라고 하고요. 자, 신용한도는 상한 범위 금액까지 판매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수 있다. 네, 그 금액까지는 판매할 수 있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A 기업에 내가 이 여신한도를 어디까지 줬느냐라고 했을 때 3천만 원까지 줬더라라고 한다면 지금 A 기업이 나한테 물건을 외상으로 매출한 게 1천만 원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A 기업에게 나는 2천만 원까지 추가로 해서 외상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매출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게 된다는 거고요. 자, 여신한도액이 순운전자본보다 많아지게 되는 경우, 자, 어음 지급을 현금지급으로 변경해서 운전자본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 회사가 받지 못하는 외상값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지금 내가 운용할 수 있는 돈의 범위보다 지금 받지 못하는 돈들이 훨씬 더 많아졌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음으로 지급하는 것을 현금지급으로 바꿔요? 아니죠. 에듀웨일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웰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웰. 이제 현금의 유출을 막아야 돼요. 내가 회사의 현금 보유액을 많이 늘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의 지급을 줄이고 어음으로 지급하는 비율을 더 높여서 내가 실제로 쓸수 있는 현금의 액수, 운전자본을 확보해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음의 지급을 현금 지급으로 변경하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어음 지급으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거꾸로 되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었다. 회사가 좀더 운전자본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회사 내부에 현금의 액수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상으로 매출하는 것보다는 현금 매출 액수를 더 늘려주고 반대로 내가 줄 돈이 있으면 현금의 지출보다 현금의 지급보다는 외상으로 매입해 오는 것들 이런 식으로 해서 회사의 현금 보유액을 많이 늘려줘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 10번입니다. 일반적 방식으로 외상 매출금 회수율을 산출하는 거. 자, 우리가 일반적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면은 일단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냐면요.
전월의 외상 매출금 잔액, 전월의 채권 잔액. 자, 여기에다가 플러스 당월에 물건을 추가로 매출한 부분. 자, 회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어? 라는 거잖아요. 전년도에 내가 12월 31일 혹은 1월, 뭐, 말일 날짜, 전월의 말일 날짜에 내가 받아야 되는 것들. 지금 현재 받지 못한 잔액. 그리고 이번 월에도 내가 외상으로 매출한, 네, 외상뿐만 아니라 전체. 내가 전체 매출한 금액. 이 전체 매출액과 전년도에 받아야 되는 돈 중에서 당월에 어느 정도가 회수가 되고 있는지. 이게 바로 일반적인 외상 매출금에 대한 회수율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자, 전월의 외상 매출금 잔액이다 라고 해서 지금 현재 10억 원이 자료에 제시가 되어 있었고요. 자, 4월 달. 우리에게 물어본 건 4월 말 외상 매출금 회수율이 40%일 때 4월의 매출액을 물어봤어요. 즉, 요 4월 달이 당월이고 4월의 매출액을 물어봤다고요. 그러면 여기는 3월에 외상 매출금 잔액이었던 거고요. 자, 4월의 회수액은 20억이다 라고 나오게 되네요. 자, 우리에게 질문했던 건 요 당월 4월 달 매출액을 질문해 준 거였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회수율이 40%, 0.4가 나옵니다 라고 해서 4월 달에 이 회수율을 계산하게 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20 여기에다가 10 더하기 A다 라고 했는데 이게 0.4다 라고 한 거잖아요. 요 아래쪽에 있는 10 플러스 A를 없애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10 플러스 A를 양쪽 변에다가 그대로 곱해주시면 되겠죠? 10 플러스 A다 라고 하는 것을 양쪽 변에 곱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들은 이제 없어져서 이쪽에는 20만 남게 될 거고요. 자, 여기에서는 0.4 곱하기 10, 그 다음 0.4 곱하기 A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20에다가 그 다음 여기는 4가 되고요. 플러스 0.4A가 됩니다. 자, 이렇게 쭉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4가 될 테니까요. 16에 0.4A가 되겠죠. 자, 그러면 16 나누기 0.4다 라고 하면 A의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계산기 가지고서 16 나누기 0.4 이렇게 하시면 40이 나오죠. 자, 따라서 요 금액은 얼마더라? 40억이더라. 자, 그래서 40억을 정답으로 체크하면 됩니다. 자, 역시나 여러분들 혹시라도 검산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 방정식에 대해서 푸는 게 익숙치가 않고 자꾸 틀리는 것 같더라, 불안하더라,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식을 일단 세워놓고서 여기에다가 1번 보기인 40억부터 더해서 10억부터 하기 40억 중에 20억은 40%가 나오는지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아, A가 40억이 되겠구나 라고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입니다. 매출액 예측에 대한 방법으로 거래처의 여신한도액을 결정하려고 한다 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 여신한도액과 관련해서 지금 이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여신한도액을 계산해 보세요 라고 하네요. 자, 거래처의 예상 매출액이 지금 현재 100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거래처의 매입 원가율은 80%인 상태예요. 즉, 물건에 대해서 80%가 물건의 원가인 거고 20%는 이익인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 물건의 원가에 대해서는 현재 80만 원짜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사 수주 점유율, 우리 회사에 점유하고 있는 비율이 몇 퍼센트냐라고 했더니 20%다. 그럼 실질적으로 16만 원에 대해서 나오게 되겠고요. 이렇게 며칠 동안, 40일 동안 여신 기간을 가지게 되겠더라. 그러면 16만 원에 곱하기 40일이다 라고 하게 되면 640이다 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640만 원까지 우리가 여신한도액을 설정하게 되더라. 거래처의 여신한도액을 이런 방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더라. 자, 다음 계속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자, 시장의 형태는 공급자의 경쟁 정도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이 된다. 보기에 설명한 적절한 시장 형태를 한글로 기입하시오 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여러분들 완전 경쟁 시장이다. 그 다음에 독점 시장이다 라는 것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 뭐 독점 경쟁 시장이다 라는 것도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써지지 않은 것 중에 또 뭐가 있냐면
과점 시장이다라는 것들도 있어요. 완전 경쟁 모두 다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자유롭게 사고 팔고를 가능한 거죠. 독점은 하나의 기업만이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전개 공급이다. 그러면 한 점만 공급을 하고 있는 것처럼요. 자, 그 다음에 뭐 독점 경쟁 시장이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과점 시장이라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얘가 과점 시장입니다. 소수의 생산자가 시장을 점유하고 비슷한 상품을 생산하며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시장 형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를 들어서 삼성 핸드폰이랑 애플 핸드폰 이런 거 보시면 핸드폰을 물론 제조하는 업체가 더 많을 수 있죠. 중국의 샤오미도 있겠고 근데 어때요? 그렇게 많진 않죠. 거의 국가에 하나, 두 개 정도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삼성도 있었고 LG도 있었지만 LG도 지금은 이제 휴대폰 생산을 안 하죠. 그래서 소수의 생산자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형태인 거죠. 혹은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소수의 생산. 예전에 이제 통신사가 알뜰 휴대폰이 생기긴 했지만 알뜰 요금제가 생기기 전에는 더욱더 이제 통신 요금제만 하더라도 요금제가 어떠했어요? 이들을 보게 되면은 뭐 SKT라든가 KT라든가 LG유플러스라든가 요 세 개의 3사 통신사만이 계속해서 경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소수의 생산자가 시장을 점유하고 비슷한 상품을 생산하며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시장의 형태. 이런 것도 이제 모두 과점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자, 그 다음 A에 들어갈 용어에 대해서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수요란 경제 주체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한다. 수요의 유형 중에 어떤 수요는 고객의 구매 의사가 있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구매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 자, 우리가요, 수요에 대해서는 첫 시간에도 알려드리는데요. 유효 수요와 그 다음에 잠재 수요가 있습니다. 유효 수요는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구매 계획도 있는 것들을 유효수요라고 해요. 내가 오늘 생필품을 구매해서 집에 가야 되겠어. 이런 것들은 유효수요에 해당하죠. 자, 내가 오늘 명품백을 사고 집에 가야 되겠어? 아니면 고가의 차량을 사고 집에 가야 되겠어? 아니면 그 동네에 아파트를 사서 내가 집에 가야겠어? 그러기가 쉽지 않죠. 아, 나 저 백 가지고 싶은데 나 저 자동차 갖고 싶다. 나 저 집에서 살고 싶다. 이런 수요들은 사실상 예산의 부족 등의 이유로서 실질적인 구매로 아직은 연결되지 못한 수요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잠재 수요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수요를 예측할 때는 이 유효 수요와 잠재 수요를 모두 다 같이 예측하도록 하고 있었고요. 오늘 시험에 나왔던 것들은 잠재 수요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자, 14번입니다. 공급사슬 내에서 고객으로부터 생산자 방향으로 갈수록 수요의 변동성이 증폭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자, 고객은 하나의 물건을 주문하고 갔지만요. 소매업자는 두 개의 물건을 준비하고 이 소매업자가 도매업자한테 주문을 했을 때 도매업자는 네 개의 물건을 준비하고 이 도매업자가 공장에게 주문을 했을 때는 공장이 훨씬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에다가 딱 채찍을 하나의 작은 자극을 줬을 때 소가 점점 펄떡펄떡 날뛰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채찍 효과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채찍 효과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같이 배웠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1급에서는 저 채찍 효과가 주관식으로도 나왔었죠. 자, 15번입니다. 물류 거점의 운영 방식 중에서 소비자 근처로 위치한 분산 물류 거점을 두는 방식. 자, 그러면 물류센터를 어디에 갖다가 두겠다는 거예요? 소비자가 있는 곳에 물류센터가 가까이 존재하도록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소비자가 있는 곳은 모두 다 지역이죠. 지역. 어떤 특수한 지역에다가 물류센터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거. 지역 물류센터 운영 방식이다 라고 합니다. 자, 크로스도킹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물건이 들어왔을 때 물건을 창고에다가 보관하지 않고 바로 환적의 기능만 해서 즉 옮겨 담는 옮겨 실는 작업만 해서 그대로 다시 출고가 되도록 하는 거였죠. 그래서 물건을 24시간 이상 창고 안에 두지 않도록 하는 거 머물지 않도록 하는 거 크로스도킹 방식이었고 통합 물류센터다 라고 하는 것들은 모든 제조 공장에서 만든 물건들 하나의 물류센터 쪽에다가 모아서 물건을 판매하는 방식, 물건을 배송하는 방식이겠고 공급자가 관리하는 재고 운영 방식은 우리가 물건과 관련해서 판매하는 유통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유통사가 그 창고의 재고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사의 물건을 대는 공급자가 이
자신의 재고에 대해서 가서 그 유통업자의 창고에 있는 물건들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 16번입니다. 자, 보기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SCM 정보 시스템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제조업체의 효과적인 재고 관리와 유통업체에 대한 적시 보충이 가능하도록 결품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한대요. 자, 사실 이 결품 비율을 낮춘다라는 게 가장 핵심인 거죠. 여러분들, 결품 비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재고가 하나씩 팔릴 때마다 혹은 세 개씩 뭐 몇 개씩 팔릴 때마다 재고가 떨어지지 않도록, 결품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재고를 보충해주는 시스템이다라고 해서 지속적 보충 시스템이다. 결품, 지속적 이렇게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제조업체와 협력사 간의 상호 협업 기능을 강화한 시스템이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는 협력사라든가 그쪽에서 물건이 판매가 될 때 결품이 생기지 않도록 제조업체가 계속해서 물건을 채워주는 거구나. 이렇게 또 봐주실 수도 있겠네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볼 건데요. 뭐 창고 관리 시스템이다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 운송 관리 시스템 이런 건 없어요. 자, 창고 관리 시스템은 말 그대로 창고를 잘 관리해서 창고에 어느 위치에 물건이 있는지 그 물건을 신속하게 정확하게 빼오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창고 관리를 하면 물건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17번인데요. 여러분들, 27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식회사 생산성의 1분기 매입과 매출 자료이다. 선입 선출법에 의한 3월 말 재고 자산을 산출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월 말에 재고 자산을 산출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선입 선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있었어요? 지금 요 1월 1일 날 기초 300원짜리 100개, 그 다음 2월 10일 날 400원짜리 200개가 있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출고가 되었습니다. 200개가 출고가 되는데요. 요 200개 출고는요, 여러분들, 1월 1일 날짜에 있었던 100개, 300원짜리 100개가 먼저 나간 거고요. 그 다음 2월 10일 날짜에 몇 개? 200개 중에 100개가 나간 겁니다. 자, 만약에 선입선출법에 매출원가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면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되겠지만, 자, 우리에게 물어본 건 매출원가가 아니라 재고자산, 기말 재고자산 가액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요 매입한 200개 400원짜리 중에서 100개가 팔려 있으면 나머지 100개가 남아있더라. 얼마? 400원짜리 100개가 남아있고 또 몇 개도 남아있어요. 마지막 100개에 대해서 500원에 사왔던 내용이 또 남아있는 거죠. 자, 그래서 500원짜리. 그럼 여기는 4만원, 여기는 5만원이다 라고 했으니까 9만원이 남아있겠구나 라고 해서 정답은 9만원을 체크해주는 내용입니다. 자,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내용을 연결해서 보면, 자, 뒤에 18번도 이제 문제 볼게요. 자, 18번이다 라고 하면은 운송 수단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자, 선박 운송에 대한 특징을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내용을 읽어보면요, 선박 운송이랑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항공 운송이랑 비교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거든요. 자, 볼게요. 화물의 운송 속도가 매우 빠르대요. 자, 이거는 배가 빠르냐 아니면 비행기가 빠르냐 이거거든요. 빠른 건 비행기죠, 비행기. 자, 우리가 오늘 물건을 붙이면 이 비행 시간에 맞춰서 다음 날 도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가든 어딜 가든 이틀이나 하루면 물건이 충분히 도착하더라. 자, 굉장히 빠른 거죠. 하지만 배는 어때요? 싣고서 가는데 뭐 한 달 뒤에 도착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화물의 손상이 적고 포장이 간단하대요. 자, 포장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요, 빠르게 도착하고 비행기라는 걸 통해서 안전하게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항공으로 보낼 때 포장이 이렇게 간편한 거고요. 되려 선박으로 보낼 때에는 이 배에서 짠 기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묻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또 오래 가잖아요. 오래 가기 때문에 굉장히 포장을 꼼꼼하게 꽝꽝 묶어서 보내줘야 되는 거죠. 자, 고가, 고부가가치에 소형 상품에 유리하대요. 자, 비싼 걸 한 달 뒤에나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는 배에다 배에다가 태워서
보낼 일은 없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다? 항공운송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이제 소형 상품만 보내야지 항공운송을 통해서 대량으로 물건을 보낼 수는 없어요. 비용이 굉장히 비싸고 대량을 실을 수 있는 만큼의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또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항공은 소량에 대해서 소형의 상품을 가지고서 보내주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3개씩 엮여져 있으니까 여기 보기가 6개라고 했을 때 기역, 니은, 디귿 은 항공운송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리을, 미음, 비읍이 바로 어디에 속하는 거겠구나. 선박운송에 속하겠구나. 자, 하나씩 볼게요. 리을부터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해서 포장비가 많이 발생해요. 배를 태워서 멀리 보내야 되기 때문에 포장을 좀 더 꼼꼼하게 진행하겠고요.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서 운송기간도 많이 길어요. 그래서 뭐 한 달짜리도 있고 두 달짜리도 있을 거예요. 운송 중에 기상 상황에 따라서 화물 손상 사고가 자주 발생한대요. 예를 들어서 뭐 태풍을 만난다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인 거겠죠. 비행기 같은 경우는 태풍이 올 것 같다 그러면 풍량에 따라서 아예 결항을 해버리면 되는데 이미 바다 위에 있는 배의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손상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자, 이제 19번입니다. 여기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보통은 재고 회전율이 얼마인지를 구하세요 라고 할 텐데요. 여기에는 재고 회전율은 이미 알려줬어요. 그리고서 총 판매량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데요. 자, 이 재고 회전율에 대한 공식은요. 총 판매량에다가 나누기 평균 재고액이다. 자, 여기 이제 재고량이겠죠? 평균 재고량이다 라고 했을 때 4회가 나옵니다 라고 하는 게 공식이겠네요. 그럼 평균 재고량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기초와 기말에 대한 금액을 더해주고요. 두 개의 데이터니까 나누기 2로 하시면 평균 재고가 500개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500분의 A는 4회이다 라고 했으니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여기에다가 500을 양쪽에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A는 5, 4, 20, 2000 이렇게 해서 2000개의 수량이었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듀웨이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웨이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웨이 무료 합격. 자, 그다음 20번입니다. 창고의 보관 원칙에 대한 설명에 대한 일부 내용이다. A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를 한글로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데요. 자, 높이 쌓기 원칙이다 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간의 효율을 위해서 렉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물건을 높이 높이 쌓아두세요 라고 했었죠. 바닥에다 두면은 이렇게 세 개의 물건을 둬야 되니까 아주 넓은 면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A, B, C 이렇게 위로 올리도록 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먼저 입고된 물품을 먼저 출고하도록 한대요. 자, 먼저 들어온 거, 먼저 선, 입고, 입, 먼저 선, 나올, 출, 네, 그래서 출고, 출, 선입, 선출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21번 갈게요. 물류팀 김 과장은 교통 정체가 심해서 출퇴근을 주로 지하철,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김 과장이 출퇴근 시 이용하는 이 대중교통비 비용에 대한 가격 유형. 여러분들, 대중교통비는 지금 이 대중교통 사업자들,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면 마을버스 사업자들, 그리고 이제 지하철도 그렇고, 이렇게 모두 다 어때요? 그 비용에 대해서 일정하게 정하는 거죠. 협의를 해서 서로 정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서로 협의해서 정하는 가격, 협정 가격이다 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주로 뭐 이발소에서 이발을 하는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목욕탕에서 받는 욕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두 이제 협정 가격이다. 공급자들이 협의해서 가격이 정해진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시중 가격은 말 그대로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 시가, 그래서 뭐 꽃이나 어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고, 교섭 가격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교섭은 이
건축이나 광고처럼 서로 1대1로 공급자와 소비자가 만나서 가격을 협상하는 방식입니다. 개정 가격은 그 지역의 환경이나 특수성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주로 자동차 시장에서 이런 전년도에 대한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가격이 정해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개정 가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2번입니다. 사업장별 분산 구매 방식과 비교했을 때 본사 집중 구매 방식을 통해서 얻는 상대적 장점. 자, 옳지 않은 것이군요. 아는 것은 우리가 사업장마다 직접 구매를 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본사에서 한꺼번에 구매하는 방식도 있다고 했었죠. 자, 본사에서 한꺼번에 구매하게 되면요. 이 본사에서는 구매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매팀에서 전문적인 구매 지식을 가지고서 대량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대량 구매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더라?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다더라. 그리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에 대해서를 거쳐야 돼서 지역에서 물건을 받아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는 단점도 있었죠. 근데 이 본사 내부에서는 어쨌든 물건에 대한 발주서를 가지고서 그대로 주문을 해서 물건을 받기까지 구매 절차나 이런 것들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매할 때 대량으로 구매해서 구매 비용이 줄어들 수 있고 구매 절차를 통일하기가 용이하고 그 다음에 대량 구매로 가격이나 이런 거래 조건을 유리하게 정할 수 있다더라.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본사에서 구매하는 방식이죠. 본사 집중 구매 방식. 자, 그런데 3번에 해당 지역과 고의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건요. 사업장마다 분산해서 구매할 때입니다. 본사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물건을 산다기보다는 지역에 있는 사업장도 이 본사가 구매해주는 물건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 물건이 생산이 많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관계나 이런 것들을 형성하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이 사업장에서 직접 분산해서 구매하도록 하면 사업장 근처에 있는 지역에서 재료를 조달해 오면서 그 지역과의 관계를 굉장히 호의적으로 유지하게 되는 것. 이것은 본사 집중 구매 방식이 아닌 사업장별 분산 구매 방식에서의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23번 가도록 할게요. 구매 관리 목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요. 자, 이거 저희가 교재에서 OR로 배웠었죠. 자, 제가 이 OR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QTV 가격이 어떻게 돼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요. 자, Q는요. Quality, Quantity 다 들어갑니다. 적절한 양과 수량과 그 다음에 적절한 질, 그 다음에 T는 뭐냐면 Time, 시간이죠. 자, V가 뭐냐면요. 벤더, 즉 공급자예요. 공급자. 나에게 물건을 공급하는 자, 그리고 적절한 가격.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요인을 고려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매 관리 목적이다라고 했을 때 OR 하면은 저는 이제 QTV 가격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퀄리티, 퀀터티, 타임, 벤더, 가격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 뭐겠더라? 바로 3번의 판매처. 자, 판매처의 선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공급자는 내가 물건을 구매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매처를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대한 구매, 적절한 가격, 그리고 좋은 품질의 구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뭐는 아니더라? 요 판매처가 아니라 구매처, 공급자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더라. 자, 24번입니다. 구매 방법과 그에 적합한 품목과의 연결이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하는데 자, 이 항상 비축에 필요한 상비 저장 품목 이거는 내가 시장에서 그때그때 구매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 구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일괄 구매는 뭐예요? 여러분들 오피스 디포 이런 거 생각해 달라고 했었죠? 이 오피스 디포나 이런 데 가면요. 사무용품에 대해서 모두 다 한꺼번에 몰아서 판매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다품종 소량 구매가 필요한 품목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일괄 구매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계절 품목 등과 같이 일시적인 수요 품목. 제가 요거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수시의 계절은 언제다? 한 지금쯤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계절 품목이다라고 하면 수시를 기억하세요. 수시의 계절. 수시의 계절이다라고 해서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그러면 나머지 장기 계약 구매. 자재 안전성 확보가 필요해요. 나에게 그 물건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필요한 우리 회사의 굉장히 중요한 원재료나 부품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결품이 생기지 않고 나한테 그 물건이 계속해서 조달이 돼서 내가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내가 판매
판매하고 싶을 때 혹은 주문이 들어왔을 때 내가 잘 판매할 수 있도록 나의 공급처랑 아주 장기간 계약을 맺어놓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자재가 물건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장기 계약 구매라고 합니다. 자, 25번입니다. 구매 품목의 원가 구성에 대한 내용이다. A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한글로 기입하세요 라고 하는데요. 제조원가에 판매 관리비를 더하게 되면 내가 드디어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 원가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판매 원가에 이익을 붙여서 판매 가격이 결정이 된다고 하죠. 자, 판매 원가가 정답인데요. 여러분들, 판매 원가 외에도 혹시라도 총 원가다 이렇게 답을 쓰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총원가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정답을 인정해 줬다고 합니다. 자, 26번입니다. 이제 현금 결제 조건인데요. 엑스트라 데이팅이다 라고 해서 특임 기간 현금화는 즉 추가적으로 날짜를 더 제시해 주는 거죠. 원래는 요 앞에 있는 날짜 안에 돈을 갚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일로부터 10일 이내 현금 지불을 하면 4% 할인해준다. 앞에가 할인율을 이야기하고요. 뒤에가 기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엑스트라 데이팅 추가적으로 며칠을 더 주었냐면 30일의 기간이 더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전체 총 40일간의 현금 할인이 적용이 된다. 보통은 엑스트라 데이팅이 나오게 되면 전체 할인일이 언제예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좋아했어요. 그래서 10일에 30일을 더해서 40일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ABC 구간에다가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확하게 답을 쓰셔야 됩니다. A는 4, 그 다음에 B는 10, 그 다음에 C는 30이죠. 그래서 여기 4, 10, 30 넣어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저희 시험에서는 부분 점수가 없어요. 틀리면 틀린 거고 맞으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ABC 구간에 들어가는 정답을 모두 정확하게 쓰셨어야 됩니다. 자, 뭐 현금 할인에 대해서 엔드 오브 먼스다 라고 해서 그 달에 구매 당월락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수취 할인이다 라고 해서 ROG다 라고 해서 Receive of Goods 해가지고 그 물건을 수취한 날부터 현금 할인 기간을 세겠다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어드밴스도 있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27번입니다. 무역계약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수출입을 전문으로 하는 특정 기업 간의 매매를 제약하는 계약에 가장 적절한 거. 자, 사실 여러분들이 문장을 읽었을 때 딱 답이 떠오르진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특정 기업 간의 매매를 제약한대요. 자, 나 말고는 다른 기업과는 안 돼요 라고 하는 거. 우리 이거는 너랑 나랑만 계약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너랑 나랑만 딱 너는 나한테만 물건 줘야 돼 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바로 독점 계약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28번입니다. 송금 유형 방식인데요. 자, 사전 송금, 사후 송금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연불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연속해서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연은 지연이에요. 지연. 지불하는 게 지연된대요. 지불하는 게 지연된다라는 건 물건 이후에 사후에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지연해서 지불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후 송금 방식에 대해서는 1번 연불 방식이다. 자, 주문불은 사전 송금 방식이죠. 여러분들 나머지 일부 선불이나 누진불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문은 말 그대로 주문 오자마자 대금 지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신뢰관계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문을 받자마자 돈을 줘야 그 사람한테 물건을 판매할 수 있겠죠. 자, 일부는 먼저 계약금 형태로 선불로 내는 방식, 사전에 송금이 들어가 줘야 되겠죠. 누진불은 작업의 단계마다 계속해서 대금을 1차, 2차, 3차 이렇게 약속된 날짜에 그 대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불하는 방식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29번입니다. 환엄. 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환엄은 선적 서류가 첨부된 엄이죠. 일람불 환엄은 지급인에게 제시된 날 일람하자마자 지불이 되는 엄. 그래서 즉시 금액이 지급되는 거죠. 하지만 기한부 어음은 즉시 지급되지 않고요. 기한을 일람한 이후에도 일정한 기한이 기한을 주어진 다음에 나중에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얘는 현금 거래랑 비슷하고요. 얘는 외상 거래랑 비슷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무담보 환어음은 매매 계약서에 명시된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 대금의 결제를 위해서 주로 사용된다.
매매 계약서에 명시된 서류를 첨부해서 수출 대금에 대해서 하는 건 무담보 환어음이라고 안 하죠. 요 화한 어음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 설명도 되는 거죠. 무담보 환어음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담보 없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물건 대금에 대해서는 이런 무담보로 못 합니다. 큰 물건 대금이 아닌 자잘자잘하게 우리가 이 무역과 관련된 보험이라든가 수수료다라든가 아니면 운임과 같은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무담보 환어음을 발행해서 대금 결제를 할 수 있지만 물건 대금은 무담보로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화한 어음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이걸 무담보에 대한 환어음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4번이 틀렸다. 자, 30번. 패킹 리스트, 이 포장 명세서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포장 명세서는 포장에 대한 단위 번호, 포장별 명세, 포장 단위별 순 중량이 기재된다. 아무래도 이건 어려울 일이 없었던 게요. 포장 명세서이기 때문에 포장과 관련된 표현들이 나와 있는 2번의 보기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31번. 자, 보기는 관세의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에 대한 설명입니다. 뭐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암기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실제로도 이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기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본 친구나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어본 친구는 답을 맞추셨을 텐데요. 날짜가 며칠이었다? 15일이었다. 납세 의무자가 관세를 결정하여서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수입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해 주세요. 세관장이 납부세액을 결정해서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세, 관세를 납부하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재에도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재를 보셨다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 봅니다. 자, 마지막 32번인데요. 이 선적서류를 한글로 기입하래요. 자, 여러분들 선적서류 사실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읽지 않아도 대충 이제 아실 텐데 선박회사라는 게 보여요. 선박회사에다가 물건을 싣고서 그에 대한 발급받은 증권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그 내용을 바로 선하증권 이렇게 부릅니다. 선하증권, 배에다가 물건을 선적하고서 거기에 대해서 발급받은 증권. 사실 이런 선하증권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수출자가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선박회사에 물건을 싣죠. 그리고 나서 물건을 실으면 이 선박회사가 나한테 주는 유가증권이 바로 선하증권이죠. 이걸 가지고서 자신의 은행에다가 이 선하증권을 제시하면서 대금 주세요 라고 내고를 하게 되겠고요. 이런 뭐 내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시험에 이건 어떤 행위인가 라고 해서 내고라는 단어를 주관식으로 쓰도록 하는 문제도 있었죠. 자, 그럼 해당하는 은행에서 이제 야 선하증권이 왔더라 돈 줘 라고 하면은 이 수입자가 있는 은행 쪽까지 이렇게 내용이 전달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수입자에게 은행이 또 얘기해 주는 거죠. 너한테 이 선하증권이랑 관련해서 서류가 왔거든. 이 선하증권 찾아가고 싶으면 대금을 지불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금을 지불하고 선하증권을 찾아간 수입자, 이 수입자는 나중에 이걸 가지고서 선박회사에 가서 제시하면 유가증권, 즉 선하증권을 제시하면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증권입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가지고 가려면 수출자 입장에서 다른 사람, 엉뚱한 사람이 물건 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박회사가 수출자에게 준, 건네준 이 선하증권을 수입자에게 전달하면 수입자가 그 증서를 가지고 물건을 찾아가는 시스템이죠.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32번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이론형 문제에 대해서는 주관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요. 사실 주관식을 따로 대비하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이론형 문제들을 잘 푸시다 보면은 아, 객관식으로 나왔던 이 보기의 문제 정답이 나에게 주관식으로도 전달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학습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관식은 또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주관식에 대해서 또 정리를 잘 해서 여러분들 시험 전에 보실 수 있게끔 시험 전 특강 대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준비하시면서 시험 전에 특강 보시게 된다면 또 관련된 주관식 문제들을 어떻게 준비할지 정리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얻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